리뷰를 하기 전에 빅뉴스 하나 전해드리고 갈게요. 아니 뭐 홈쇼핑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백세 자양환! 형님들께 이번 추석을 맞이해가지고요 이런 최고의 건강식품을 아주아주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드려요! 오빠 이거 뭐로 만든 건데? 이게 그 침향나무 굉장히 그 귀한 것이 있거든. 산삼 거의 뺨 때리는 건데 우와. 그거를 이렇게 환으로 만들었어. 와. 이야 장난 아니다. 품질 보증서가 딱 이렇게 있고 이걸 하루에 하나씩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물이랑 같이 아그작아그작 심어 먹으면은 굉장히 그 눈에 어떤 힘도 돌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 이게 오빠, 눈이 좀 초롱초롱해졌다. 눈알이 엄청 커진 것 같잖아. 뭐냐? 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제품 소개해줘. 정말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이 백세 자양하늘이요. 이번에 40% 할인 등급에 바로 얼마게요? 계산 완료. 59,000원에. 와우, 가성비 진짜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59,000원에 이런 최고의 건강식품을 그것도 추석 선물로. 너무 딱이잖아? 댓글들이나 사람들 그 리뷰가 엄청 많고 6년 동안 계속 잘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 글리세린 등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어떤 순수한 그런 약재라고 할 수 있어. 한의원 가서도 이런 걸로 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신대 처방들을. 형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거 이번에 300개 한정 판매래요. 와 300개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예약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해져요. 정말 추천드릴 수 있어요, 형님들! 형님들, 영상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 이벤트가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메리 추석! 나 뭘 저리냐? 어? 억지가 웃어. 저러지 마! 파워창! 파워창! 루키! 루키! 어머, 호도도도도! 호도! 아하이! 어머 또라이 아니야? 어머 어머 오빠네! 야 마진선이야 오빠야 오빠야! 야. 아니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넘쳐? 아 진짜 내가 진짜 진기 명기한 차량 있잖아 옵티멀 리갈바리 2004년식 17만 킬로 탄 거 내가 또 왔어 개무성이야 야, 야 세상 다 얻었다 도착!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레영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짜세차 옆에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 오빠! 우리 방금 아까 전에 건강식품 하나씩 팔고 왔잖아! 건강식품 진짜 맛있는 거야! 뜨거워! 레영아 완전히 적응된 것 같아 진짜! 나는 예상을 했어! 어떤 거? 오빠가 나를 부를 때부터 아, 오늘은 또 어떤 서버 문드러진 차가 나올까? 서버 문드러졌다라니 옵티마 리갈은 절대 그런 얘기 들을 차량이 아니야! 이거 이름이 뭐라고? 옵티마 리갈바리! 진짜 눈깔이 저 라이트가 벤틀리 뺨싸대기 올릴 것 같잖아 HID잖아 오빠를 온나무 신냐? 요거 옛날에 바닷가에서 로지고 다니면 진짜 개 먹어졌지 진짜 조개구이 사줄 필요는 없었어 어머머 이거 봐봐 디자인이 얼마나 멋있어 야 어머머. 요거 우리 동생이 이 신빙으로다가 그 눈깔 HID 딱 때려 박았는데 이게 옛날 18년 전 그 갬성 이게 리얼인 거야 야 캬 썩차다시 썩찰 탈 거면 이 정도는 갈겨줘야 돼 여기 아가리도 봐 이거 완전히 스폰지로 때려 넣어가지고 잔지가 완빵이잖아 이야 레영아 진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검정색으로다가 포인트를 딱 줬어 그지 같은 테이프로 또 발라갖고 요거 봐봐 그거 이렇게. 뭐야? 이거 원래 민색인데 그 어떤 크롬 죽이기 감성으로 검정으로 세려놓고 저만의 느낌 있잖아 약간 시가 축구 시가 시가 월드컵 감성 딱 있잖아 내가 저 오빠 오래 봤지만 도라이가 확실해 도라이가 확실해 야 여기 봐봐 여기도 저만의 느낌이잖아 와 진짜 이 안개동도 굉장히 멋있잖아 진짜 너무 멋있네 야 이제 뒤진다 오빠 레영아 일로 와봐 뭔데 아니 오빠 여기 봐봐 어디? 여기 바닷가 타투 싸구려 느낌 미진다 예 뭐가 싸구려 이게 진짜 개 간진 건데 진짜 아티스트쟁이구만 이 럭신 나가냐네 이런 거 봐 대천 해수욕장에서 막 5,000원으로 살려줘 아니 5,000원짜리 아니야 저걸 10,000원 이상 하는 거야 간진 뒤진잖아 어머 오빠 레영아 아니 오늘 차는 진짜 막 썩었어 여기 봐봐 어디 여기 봐 막 벗겨져 봐 난리 났어 썩은 게 아니라 저게 그 도색을 한 건데 빠진 거야 아니야 썩은 거야 썩은 거 아니야 이거 봐 왜 내가 이거 내가 썩었다 했지 아니 썩은 게 아니라 이거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로마리 빨라가지고 체가 잘 알고 있어 속도감을 잘 알고 있어요
뒤지니까 속도감이 있잖아. 어? 너무 빨라서 이렇게 벗겨지는 거야, 레인트가. 어머, 오빠, 진짜? 어. 약간. 어. 미친 공작새 같아. 미친 공작새라니! 레오야, 여기 한번 봐. 야, 옛날이 검정색으로다가 리갈 딱 박혀있잖아. 간지가 넘치잖아. 와, 아~ 여기도 포인트로다가 검정색으로. 이거 봐요. 그래, 여기도 아이, 오늘 썩은 거 한번 찾으러 왔어? 썩 찬데 뭐 어떡해, 다 이런 거지. 그럼 날 왜 불렀어? 썩 차포하래. 누나 엄마 멋있냐? 간지 진짜 완빵이다 진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멋있어, 멋있어. 야, 레영아, 이거 딱 후면부 한번 봐봐. 진짜 여자들이 개 거품 물고 개 기절을 해버릴 것 같잖아. 스포일러 한번 봐봐. 바로 그냥 바닷가 쏠 것 같잖아. 명포대 가는 거야. 그냥 새우깡에 그냥 길바닥에서 술 파는 거야. 어? 남자는 이런 차 하나로 먹어주는 거야. 어? 이런 데도 등등 멋있고, 딱 리갈, 딱 여기 RX, 롯 빠지는 게 20가지가 넘는 차다. 야, enjoy your life. 첫 오르면서 살아라. 돈 모으지 말고. 차 사라? 뭐 이런 감성으로 보고. 야. 저기요. 어?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뭐 별거 없어. 뭐 정직하게 그런 게 없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미친놈처럼 살아버리는 거야, 오빠처럼. 그래야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거야. 어, 오늘따라 유독 더더라이 같아. 뭔 소리야, 태영아, 이거 한번 봐봐라. 아. 이게 기아 옛날 그 순정 오리지널 옛날 느낌 있지? 아. 야, 이게 그 첫 마크 느낌이야.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부메랑 느낌 뒤지잖아 진짜. 야,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달랑달랑 거리잖아. 미치겠다. 어? 아, 나 여기 잠깐 앉아야겠어. 아니 거기 왜 앉아? 좀 일어나가지고 리뷰 좀 착착착착착 해야지. 난 너무 더워. 아유, 덥긴 뭐가 더워. 지금 에어컨이 엄청 잘 돌아가는데. 옵티말 레갈인데. 아니 오빠. 어, 레영아. 여기 봐봐. 꼬레 앰비언트도 있어. 아니 꼬레라니, 그런 무슨 차에 대한 간지를 그렇게 표현을 해. 여기 봐봐. 와, 진짜 여기 우드 재질 뒤진다 정말. 오빠. 어, 레영아. 여기 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약간 그거 같아. 뭐뭐? 바퀴벌레 렛대지. 바퀴벌레 렛대지라니. 지금 이 차가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잘 나가는 차고 가죽을 많이 사용했는지 그런 걸 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레오게! 오빠! 어, 레오아! 아니, 삼각캣인가? 어. 뭐, 뭐가? 아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거울을 왜 이렇게 손거울을 따로 붙이고 넣으시는 거야? 아니야, 이게 진짜 그 보조 눈깔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눈깔이 좀 사팔댁이거든. 이쪽 그 사각지리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개를 쳐박아 놓고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지. 눈깔이 사팔댁이야? 어, 눈깔이 사팔댁이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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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을 쳐박았어 이 미친 새끼가. 와우 정말 제대로 된 튜닝이라고 할 수 있지. 밤에 딱 그 을왕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딱 그냥 바로 태우는 거야. 야타 한 다음에 밤에는 뭐 잘 뭔지 모르잖아. 들어왔는데 렌츠 박혀있다? 아니 오빠 아무리 안 보여줘 밤에 봐도 이건 썩었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지금 올바라시라고 엔진 15만 대 다 갈았어. 17만 가치가 안 나는데 한번 밟아볼게. 어머 언니 오늘 뭐해? 나랑 오늘 하루를 놓쳐주자 같이 데이트 한번 깐산만하게 가자. 어, 진짜 개싫어. 백숙 빨자. 오마이갓. 야 개국하자. 어머 야 선배한테 펴. 괜찮아 오빠 그런 거 가지고 막 격식 안 차리니까 한 대 빨아. 어머 여기 강아지 인형도 있네. 아유 저 개대가리들은 꼭 저렇게 박아놓더라고. 아니 오빠 근데 일로 와봐봐. 뭔데? 아니 여기 뭔가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다. 야 여기 싸지. 데크 오디오를 때려박은 상태에서 와 요 리친 새끼 형님 보세요. 여기 아날로그 시계를 진짜 때려박았어. 카시오 시계인 것 같아. 개 멋있어 버리잖아. 레옹아 정말 엄청나게 풍부한 옵션이 있다라는 사랑만 있는 거. 와 런동 시트까지 처박혀 있어. 와 정말 와. 과학이다 과학 진짜. 이게 K5의 시초 할아버지 아니야. 이런 데도 봐봐 버튼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 정말 어머머. 멋있죠. 어머머 오빠 어. 내가 말했잖아 뭐 이거 꼴에 있을 거 다 있다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야 바로 쏘자. 빨리 가자 놀자. 어. 왜? 너무 싫어. 빨리 바이킹 타러 가자. 어, 안전망 손 안 잡고 타야 돼. 아 제가 오빠랑 바이킹을 왜 타요? 아니 바이킹 안전망 손 안 잡고 딱 탄 다음에 레옹아 이거 17만인데 15만 대 엔진 올바라 시켰거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엔진 얼마 두지나. 이게 석차 아니라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진짜. 봐봐. 아 석차 아니라니까. 다 썩었다니까. 석차 아니야. 다 썩었다고. 야 봐봐 이게 엔진 올바라 시킨 거야. 갈 수 있는 거 다 갈았어. 어. 16볼트 써있잖아. 얼마나 출력이 좋겠어. 16볼트. 피카츄! 피카피카츄! 그때 당시였던 H2 형 진짜 팬이었나 봐. 엔진 만든 사람. H2 딱 써있네. 야, 진짜. 형님들 어떠셨을까?
오빠가 나 이거 끼면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라 그랬잖아. 그렇지, 인기가 많아지지. 그거 진짜 맞아?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거 진짜 맞아? 이제 힘이 안 털려, 무조건이야. 형님들, 오늘 봤던 옵티마 리발 있잖아요. 아니, 옵티마 리발이라고 리발이라니. 리발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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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번 차는 쏙차랑 양카랑 합쳐져가지고 매우 싸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야, 간지가 넘친다라고 빨리 정정할 수 있도록 해. 못하겠어, 너무 거지 같아. 야, 레옹아. 이렇게 계속 멋있는, 진짜 어디서 볼 수 없는 개썩차 이렇게 구여쓰는 남자, 이런 남자를 딱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한강 거기 있잖아, 돗자리 펴고선 야발을 날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 내일은 무조건 성공한다. 아니 오빠, 맨날 그렇게 헌팅을 시도하는데 왜 한 번도 성공을 못해? 아유, 무슨 소리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냥 내가 그냥 딱 뭐가 나한테 꽂히는 거 같다 그럼 내가 그냥 아예 재미없어 그러면 도는 거야. 진짜 이건 진짜.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진짜 계속 뭐 무슨 쏙차네 뭐냐고 있어. 빡치게 진짜. 오빠 장난빠나. 오빠 어디가? 나 새 차 해가지고 내일 저기 그 가야 된다, 한강 가서 여자 꼬셔야 돼. 아니 나 밥 사줘야지. 계속 써봤다며 됐어. 짱나게 진짜 간질 빠지게 진짜. 오빠 찾지 마. 아 저 도라에 어떡해.